오늘은 이제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. 지금 이제 여기 LA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, 뭐 모두죠. 다들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많은 비즈니스가 또 문을 닫았고, 열었다고 하더라도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거의 뭐 비즈니스가 정말 이렇게 불경기 더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지금 이제 학교도 이제 휴교령이 이제 내려진 상태라서 자녀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들 이제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이럴 때뭐좀 운동이라도 좀할수 있으면은 그나마 좀 좋을 텐데, 지금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골프장, 테니스, 뭐 배드민턴, 축구 뭐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그 운동 시설들이 전부 다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사실 뭐 프로 스포츠 이런 것도 경기들도 전부 다 중단이 돼서 정말 이렇게 운동 경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사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했었어도 야외에서 이제 그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장려 사항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지금 점점 더 이제 제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뭐 건강 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야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. 밖에 나가서 프레시한 에어도 마셔야 되고, 그리고 또 따뜻한 햇볕을 받고 뭐 이런 거참꼭 필요한 건데요.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모이지 말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며칠 전에도 LA 시장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해안가나 그 일부 등산로를 이제 클로즈한다 하는 그런 또 행정명령을 또 내렸습니다. 그럼 이러한 경우에 참 저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? 어떻게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따스한 햇볕을 좀 쬐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는가 하는 것 같다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전체에 국립공원, 주립공원 많은 이런 공원들이 대부분 클로즈가 됐습니다. 클로즈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노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요. 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그 모든 편의 시설, 그러니까 호텔, 모텔, 뭐 마켓, 캠핑장,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폐쇄를 해서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뭐 그런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, 또한 이제 그 공원 주위에 있는 거주민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는 것다가 또 이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주립공원 역시 마찬가지고요.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 아주 유명한 이제 국립공원인 이제 요세미리 국립공원 완전 클로즈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코야라든지 킹스 캐년 거의 뭐 폐쇄된 상황이고요.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장은 가능하지만은 모든 편의 시설이 또 클로즈 됐기 때문에 뭐 본인의 책임하에 들어와서 잠깐 들렀다 나가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자슈아 트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진입을 막았어요.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뭐 걸어서 들어오든지 뭐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거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모든 비지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화장실, 캠핑장 다 클로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 사람으로서는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.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우리 주변 동네에서 있는 그런 시티 파크라든지 카운티 파크는 이제 개장이 돼 있습니다. 오픈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자유롭게
다닐 수가 있는데요.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이제 패실리티라든지 그런 장소는 또 클로즈가 또 된 데가 있고,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개장 입장 시간을 갖다가 조절해서 시간이 좀 단축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참 이런 때, 아, 정말 우리가 정말 갈 데가 없느냐.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고요. 아직도 이제 많은 이제 주립공원이라든지, 뭐, 내셔널 마니먼트,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. 그런 지역에서 이제 입장 가능한 장소들이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, 이런 장소를 좀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나 이런 곳을 갈 때, 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야 되고, 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.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이제 그, 저희들이 그 생각해야 될 것이,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오픈 스페이스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방지를 위해서 사람들 간에 6피트, 약 한 2m 정도 되는데요. 그 거리를 유지하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장소로 나가야지만 이제 6피트 이상 거리를 둘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이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.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공원이나 갔을 때 어떤 경우에는 뭐 6피트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만, 어떤 뭐 이렇게 등산로를 다닌다든지 했을 때는 상대방에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, 길이 좁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6피트가 안 될 수도 있죠. 그러나 이제 잘 이제 그 조심하면은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, 또 마스크도 지참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.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미국에서는 좀 이게 좀 찬반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. 뭐 마스크가 좀 이렇게 별 그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,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점점 더 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뭐 인종에 관련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. 오픈 스페이스, 넓은 곳에 나갔을 때 마스크가 이제 필요한가 했을 때 약간 뭐 그런데 필요 없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,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할 때,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마스크를 지참해야 되고, 만약에 재채기를 해야 되면은 이렇게 그 엘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이제 그 침이 튄다든지 하는 것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그 그룹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. 이제 그룹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하이킹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동 클럽이라든지 여행 클럽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 나갔을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재밌습니다.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룹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정 명령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룹으로 다니지 말고,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넓은 데로 나가라, 이런 그 요구 사항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는요,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의문이 또 생깁니다. 근데 이제 그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이제 장소를 이제 정해서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내가 어디 어디를 가고 싶지만은 사실 거기가 이제 폐쇄될 수도 있고, 뭐 자동차가 진입을 못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장소를 좀 확인하고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SNS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
뭐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가 이제 폐쇄가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장소도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이렇게 많이 폐쇄가 되어 있지만은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골라서 다니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또뭐 절대 쉬운 건 아니죠. 그리고 뭐 굉장히 또 경험이 또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저를 도저히 뭐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데요. 그것도 역시 또 SNS에서 찾아보시면은 어디 찾아보시면 또 이렇게 많은 리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괜찮다, 좋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좀 이제 미리 참조해서 가시는 것이 좀 좋겠고요. 사실 또 이렇게 그런 데를 또 소개하는 책자들도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 국립공원 같은 데는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집 주위에 이렇게 뭐몇 시간, 한 시간, 두 시간 뭐 이런 데 다닐 수 있는 곳은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. 또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뭐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 이런 책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제 있는 좋은 또 등산로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넓혀서 이렇게 남부 캘리포니아를 또 소개하는 이런 책자들도 있고요.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국립공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그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신선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도 참 드문 그런 장소를 또 소개하는 또 이런 또 책자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또 이제 그 가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또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책자는 또 이제 그 하이킹이나 등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그 시닉 바이웨이를 또 소개하는 그런 책자들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한글로 된 책자들도 있습니다.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책자들도 이제 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프리웨이라든지 도로가 상당히 한산합니다. 그렇지만은 주말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시다면은 주말에 다니는 것보다도 주중에 다니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훨씬 더 이제 한가하고 사람들도 적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먼 거리 원거리를 다니는 것도 그런 것보다도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등산로를 갖다가 적극 이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제 그 카운티 파크라든지 시티 파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갖다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야외 활동을 좀 하고 산책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3월 말에 접어들었는데요. 3, 4월은 이 남가주의 그 야생화가 참 만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뭐 얼마 전에 비도 참 많이 왔고요. 지금 또 햇볕이 또 쨍쨍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참 이렇게 멋진 그런 야생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또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런 곳이 또 폐쇄가 또될 수도 있죠. 제가 지금 이제 몇 군데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좀 찾아다녀 볼 계획입니다. 광활한 지역에 사람과의 접촉도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장소를 또 발견하는 대로 유튜브로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. 오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-19 사태에 우리가 야외 활동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